농촌이나 지방 소도시는 또 다른 이유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 매출도 줄고 일할 사람도 없는데 대도시와 임금 책정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최수용 기자입니다. 2만 6천 제곱미터, 8천평 규모 밭에서 파와 시금치를 재배하는 42살 박용서 씨. 근로자 40명과 일하는데 올 들어 일당이 25% 올랐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한 50% 정도 됐는데 현재 시급이 올라가면서 그 비용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비닐하우스를 통해 농한기 없이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인건비 상승은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농가당 농업소득은 10% 감소한 1,006만 원으로 20년째 1,000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고 농업 특성상 일손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도시 나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시급을 받느냐, 그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농촌 생산자한테는 안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쓸 엄두를 못 냅니다. 인구 감소로 매출은 매출대로 줄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인구가 많이 예산에 줄다 보니까 진짜 알바를 쓰기가 진짜 힘들어요. 지역별 물가와 업종 특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